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전 사실 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에 대해서 굳이 무엇을 더 말할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가 또 다시 짚어보고 가야 할 만큼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17절 말씀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이 아말렉 족속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들이 만난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 아말렉 전쟁이 있기 전에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었고 그리고 이 아말렉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약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건이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애굽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 죄의 종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거듭남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졌고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을 길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악하게 행한 이 아말렉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한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아말렉은 누구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딤나와 함께 만든 아들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장자였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 쌍둥이 아들이 야곱이죠. 우리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장자이면서도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축복의 그 통로에서부터 떠나간 자가 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에 대해서도 그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의 약속을 그 이삭과 함께 세우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세운 사람이 이삭이고 이삭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의 아들이다. 사람의 육적인 힘이나 노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낳은 것이 이삭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을 때 낳은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낳을 수 없는 중에 약속을 따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두 언약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복음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살펴볼 때 이삭이 복음이고 이 이삭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바로 내 씨라 한 것은 한 분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였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나온 에서와 야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 두 종류의 쌍둥이 아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먼저 낳은 아들 그리고 두 번째 그 발목을 잡고 낳은 야곱이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부터 두 종류의 아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종류의 아들은 그럼 누구냐? 먼저 예수를 믿고 영접하였던 자들과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자들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자들이
그 에서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거죠. 에서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것은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픈 육체의 양식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그것을 야곱에게 넘겨버린 사건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정말 갖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두 종류의 신앙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두 종류의 신앙인이 하나는 체의 소욕을 버리지 아니하는 기독교인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에서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다. 그러면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이 이 신명기 25장 마지막에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그들을 대적하여서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았던 아말렉, 그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 아말렉을 진멸할 때까지 모세가 손을 들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에서 아말렉을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그 아말렉을 진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라는 것은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 계속해서 아말렉과는 싸우겠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은 대대에 계속 존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울왕이 첫 번째로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가진 사명 중에 하나도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을 진멸할 때 완전히 도말해버리라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18절 말씀에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말해요. 다 없어질 때까지 치고 그 아말렉의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소멸하라고 하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 떨어진 것도 불순종하였기 때문인데 그 불순종이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말렉은 다 진멸했는데 거기에 좀 좋은 거를 남겨놨다는 것 때문에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18절 말씀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 에서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 후손 중에 그러한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 족속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내려온 두 사람의 종류,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삭의 아들이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늘의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서 가는 사람, 신앙생활은 하지만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기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는 육체의 그리스도인과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아말렉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졌을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들을 뒤에서 공격하고 그 약한 자들을 떨어지게끔 만드는 시험하는 자들에게 속한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육적으로 어떤 육체의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고 기독교인일 수는 있으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 하나님 보실 때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이 아말렉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가 약해졌을 때 그 뒤에서, 이 뒤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야, 은밀한 가운데 뒤뚱수를 친다라는 거죠. 보이게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마치 아닌 것 같이 하면서 그들의 약함을 취하여서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그래서 11절에 분명히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이 말은 결국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모든 삶의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보는 눈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생각도 복음 안에서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나에게 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해서 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믿음, 그런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 세례라고도 하고 할례라고도 표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라고 말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할 때 오직 그들을 인도하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명령을 따라서 진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앞서서 진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있지만 뒤에 처져서 약해진 자들도 있는 거죠. 그만큼 온전히 말씀 안에 굳건히 서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뒤에서 뒤통수를 치듯이 뒤에서 공격해서 우리를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아말렉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과 우리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헤아리시고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렇게 행하겠는가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저렇게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주장이 되어진 주인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모든 길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볼 때 그분의 영광만을 나타내고자,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어요. 그죠? 걸리면 자기가 죽게 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데도 그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버린 사람이지만,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 일을 행하고자 추진했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복이 물려져 내려가게 되어진 그것이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복이 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 장자로서 그 장자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장자 명분을 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죽기까지 세상에 어떤 저주가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그것만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을 뒤에서 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 7절이에요. 아말렉은 천하에서 도말해버리고 아말렉을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얘기는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대적은 왜 그가 그렇게 대적이 됐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아말렉의 역사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다. 그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믿는 자들 가운데 사단에게 쓰임받은 종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단에게 쓰임받는 종들이 그 믿음이 약한 기독교인, 정말 믿음이 약해서 아직 분별이 안 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잘 모르지만 그냥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적군들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 말씀은 너희가 전쟁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결국 무엇을 나타내겠다냐면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1일부터 6일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주신 이것은 1일부터 6일까지 사람의 삶, 6이라는 숫자가 사람의 숫자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사는 이 삶, 이 삶이 있지만 제7일에 안식, 모든 것을 창조를 끝내시고 안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장차 일어날 영원한 안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오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주 안에 내가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그 안식에 들어가서 믿음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아말렉을 기억해서조차 지워버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육체의 것을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말렉을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리라는 얘기는 영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더 이상 육체의 사람으로 나아가지 말고 육체의 사람에 대해서는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이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어지는 게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지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육체의 생각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 대대로 육체의 생각과 대적하여 싸우신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안에서 육체의 생각은 지워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살면서 어떻게 육체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있느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육체의 생각,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분명하게 더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주가 누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재물은 육적인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육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것은 다 내게 더하시리라. 곧 그 나라와 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바꿔 말하면 여기서 야곱이 구했던 장자의 명분을 구하고, 그리고 육체의 배고픔이나 육체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바로 그 나머지 모든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 육체에 필요한 물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니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주고 하늘의 능력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을, 그 총명을 패하시고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를 택했다 그래요? 우리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한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참으로 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흠모할 게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 계신 하늘의 권세,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갖냐? 바로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의 명분을 준 하나님의 맏아들 단 한 분 구원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내가 사모하느냐. 그렇다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 그렇다면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는다고 하나 육체가 연약했지만 어떤 자들이 와서 나를 무너뜨려요? 사단은 굶주린 사자처럼 택한 자들도 삼키려고 찾아 헤맨다 그랬어요. 무너지도록 뒤에 붙으면 안 돼요. 꽁지에 붙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은 이 아말렉이 와서 약한 자들을 쳐서 떨어지게 하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체에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그것은 내 선택이죠. 정말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영적인 걸 사모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심령 안에 성령의 소욕이 나를 주장해야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남아있으면 있는 만큼 무엇이 날 무너뜨리냐 이거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약한 자와 아말렉으로 비교를 했지만 내 안에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또한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아말렉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언제 이겼느냐? 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여호수아는 누굴 상징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싸우셔요.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싸우시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손을 들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은 동안에는 계속 여호수아가 이겼고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겼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나간다면 주님이 그 싸움을 능히 이기게끔 다 하여 주시지만, 다시 말하면 안식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육체의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고 뭔가 육체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말렉이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아말렉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육체의 마음과 영의 마음,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이
내가 어떤 것이 늘 나를 이기게 하냐면 영의 마음이 이기게 하려면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안식, 그것은 십자가에서 주어진 안식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도록,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그 새 사람으로 살도록 내게 주신 그 안식이 너에게 주어질 때에는 너는 더 이상 아말렉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육체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육체의 넘 무너뜨리는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 모든 것을 주께 아뢰고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싸우고 해결하시도록 주께 맡기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정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나아갈 때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싸우시리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라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분이 그 이름으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앞에 진군하면서 싸우고 그 백성들은 그걸 따라가면서 그냥 나아가면 됐던 것처럼, 뒤에서 모세가 기도로 후원했던 것처럼 우리 주 대장 예수께서 우리 앞에 나아가시고 그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고 나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면 반드시 모든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영광을 나의 삶에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 육체의 것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을 만큼 그냥 잊어버리고 오직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것을 바라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나에게 나타내시고 또 내 가정에게 나타내시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육의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영의 것을 생각하는 자만 되면 된다. 그러면 주님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니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주님이 원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아멘. 주님 안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기억조차 하지 않을 만큼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